너무 잘 들어왔어요. 완전 정타. 이건 아무리 박기김을 칭이라고 해도 네. 이거 대놓고 맞아주면서 싸우는 건 좀 네. 김구수 녹았어요. 우리였죠 이병희 선수. 결승전 때 보여줬던 그런 프로토스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이병렬이죠. 이에 맞서는 김대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엽 선수는 블리즈컨 가기 위해서 오늘 경기 이겨야 돼요. 네, 그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적을 만났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좀 맞추면서 광자포를 깨고 있거든요. 네. 오밀조밀 뭉쳐있어서 저 그렇죠. 한가운데 쏘게 되는 담즙이 조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무마 충전소의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이거 한방 서로가 좀 무마 충전 해줘야 할 텐데요. 네. 한방 좀 뼈 아프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락자 아케이드도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괴물충을 내가 이제 건물 하나도 잃는다고 해도 적어도 역시 뭐 박현아 괴물충 한두 개씩 좀 잃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적의 병력이 온전하게 보존되다 보니까 이거 화력에서는 좀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병렬은 이걸 결국에 걷어내려고 할 건데 그 타이밍을 김대엽 선수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네. 계속해서 지어 짜내고 있어요, 저그는. 지금 하나씩 검을 깨면서 거리 유지. 네, 촉수 재배치 좋아요. 이렇게 되면 추적자도 치고 빠지게 할 때마다 결국은 이제 저 보호막 중에서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에너지도 역시 이렇게 충분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위로 들어와서 충전소를 깨고요. 지금 프로토스는 적의 병력이 쌓이기 전에 추적자 아케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득을 봐줘야 돼요. 네. 네. 자 위로 이제 쌓이면서의 담즙. 누가 해밍. 더 화력을 유지하면서 이 라인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보호막 저거 충전까지는 되면서 네? 아래쪽에 저 충전소 넷 한 번에 준비되면 이거 맞은데요. 네 이거 유지력 크게 차이 납니다. 네 힘싸면서 지금 김대엽이 지금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갉아먹기고 있어요. 이병렬 선수의 병력들이. 김대엽 선수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일방적인 손해를 보다 보니까 네. 추적자 많이 쌓였어요. 추적자 이 보호막 때문에 안 돼요. 네, 은근슬쩍 광자포가 또 저 바퀴 좀 줄여졌고요. 네. 와 15대 충전소 라인 준비되면서 차이 잡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진. 야 이거 운영형 프로듀스 김대엽 선수가 이런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할 정도로 프로듀스 코너에 몰린 분위기란데 그렇죠. 와 결국 이전에는 이제 못했다. 1세트 대결 준비한 판짝이 김대엽 선수 먼저 승리 따냈습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그 다음부터 땅볼을 어느 정도 허용해도 좀 견딜법은 한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네, 한 세 번 정도 타이밍이죠. 저거도 승부수. 저거도 승부수예요 이거 본체. 네. 자 지금 여기 땅굴 좀 깨진 상황에서 본체가 좀 여기. 김태 선수 마음이 급해서 측중과 네. 그냥 싸우면서 어떻게 한번 뚫어보려고 했는데 지상 능력이 확실히 어렵고 돌아갈 곳이 없어 지금. 네. 자 다시 뚫고 자 살기 위해서 줄서 하나씩. 예. 그러면 저그는 더 땅굴을 적게 되거든요. 만들어내는데요. 네, 기동력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저그를 따라가기 어렵게 됩니다. 네. 저 이러면서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조합이 안 쌓이기 때문에 잠펀치에 좀 데미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저 이게 프로토스가 군단 숙주에 의해 패배를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소모전을 당하면서 이병렬 선수는 계속 멀티를 가져가고 또 테크마저도 이제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다시 못 봤어요. 이거 잠복 자체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전 좀 걷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나와서 좀 여기 땅굴 파괴하고 있고 주유건물 로공.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관측선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거 예언자도 그냥 빼고 와줘야 되겠는데요. 본진에 이게 건설이 되는 순간 프로토스는 한 번 휘둘리면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대엽 선수 약간 좀 생각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거 타이밍 좀 어설프게 못 잡는다. 네. 그냥 더 수비하고 더 장기전을 가야 되겠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내버려둘 이병희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계속 흔들고 있어요. 김대엽 선수의 입장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게임 플레이 하기에 그래도 다만 김대엽 선수에게 희망적인 건 이병렬 선수의 테크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난한 중장기장 가기에는 자원적으로 좀 적에게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쥐어짜서 한방러시가 유일한 희망인데 불락이 네. 됐다면 정말 한 번 김대엽 선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수비를 하면서 병력을 꾸준히 모으고 있고
어떻게든 저거 도망가지 못하게. 아하. 아. 이런 게 앞에 병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잘 흔드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 가장 약한 타이밍이거든요. 상대 또 와요. 이거 몇 번 본 장면이죠? 이거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근데 저 바퀴란 유닛으로 저렇게 집정관과 고위 기사를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병렬 선수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이 히드라 리스크를 막으려면 충분한 양의 폭풍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병렬 김대엽 선수가 아까 폭풍을 굉장히 많이 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네, 계속 물밀듯 들어오는 병력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모선이 승부수인데 감시문주가 네. 너무 많아서 와 저걸 끊어야 의미가 있죠, 모선도. 네, 끊어내야 되는데요. 저 이제 폭풍마저도 별로 없다면은 자, 그래도 집중 불 빠졌을 때 네. 이럴 때 추격해서 히드라 리스크만 줄여주면 어찌저찌 김대엽 선수도 견뎌볼 만합니다. 네. 그렇죠. 김대엽 선수도 정말 잘 맞고 있긴 하거든요. 네. 딱 여기서 불멸자 개체수와 폭풍만 갖춰진다면 김대엽 선수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 네? 시간이 곧 깔렸죠. 그 전에 소모전을 당하면 네.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이병력 끊어내겠다. 아 근데 이게 싸우는 아 근데 포지션이 전부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네. 방향이 이게 덮치는 무대였어 있는데 자, 지뢰편을 무너뜨리면서 먼저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수정탑을 파괴하는 방법까지도 네. 이게 입구를 입구를 한번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물 네. 심시티를 통해서 잘한데요. 이게 결국에 막기만 하게 되면은 지금 앞마당이 빠른 김대엽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김대엽 선수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네. 동호포획기가 또 이제 저 괴멸충 정리하는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꼬이는데요, 이병렬 선수 방금 대군주도 약간 좀 늦게 돌리게 되면서 일본에 원하는 만큼 눌러주지 못했거든요. 네. 수유리면서인데. 저 네. 이게. 오. 와 이렇게 그래요? 되면 이병렬 선수가. 트리플 베이스까지도 네. 견제를 굉장히 많이 당하겠는데요. 이거 여왕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추가 여왕 안 눌러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마중 나가서 싸울 만합니다. 박규 힘을 쳐뿐만 아니라 이거 군단 수준도 지금 함부로 눌러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잘 막아줬어요. 시야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넓은 편에 속하고요. 네. 근데 폭풍이 너무 잘 들어왔어요. 완전 정타. 이건 와우. 아무리 박기김을층이라고 해도 네. 이거 대놓고 맞아주면서 싸우는 거 좀 네. 인구수 녹았어요. 뿌리였죠 이병 선수. 군단 숙주를 사용을 할 만큼 많이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야 너리를 김대 선수도 상당히 예리했죠. 네. 병력 배치가 좀 돼 있고 들어가서 연결체. 점차 깨지네. 야 충전소. 이게 프로토스의 과학력이다. 야. 이병렬 선수는 타이밍을 지금 잡아줘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우주모함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소모전을 하지 않은 이상은 결국에 갔을 때 조합싸움에서 이병렬 선수가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지금 이제 흔드느라 정신없는데 이럴 때 정찰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들어가죠. 부풍. 제거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나마 개면추 이제 나오거든요. 촉수가 있는 곳에 파고들었을 때 이때가 기회죠. 적어도 네. 자 들어왔을 때 여기 타락기에 뒤에 근데 프로토스의 조합이 지금 너무 좋아서 와 그리고 이제 네, 공사업 집정관이 때려주면 네. 타락기 뭉쳐있다가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타락기가 저 집정관들 때문에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네. 야 김대엽의 조합 오늘 보여준 김대엽 선수의 화려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해결이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여기 감시군 좀 위치 봤어요? 앞마당과 트리플 지역 같이 들어가는 네. 암흑기사기 때문에 여기다 돌려놓고 콕콕콕콕 찍으면 썰러 들어가 67킬만 해줘도 엄청난 상과죠. 자 썰고 또 썰고 폭풍 개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 개발이 되면은 이거 놓친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괴링링으로 한번 소모전을 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맹독충을 눌러줬는데 원신고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프로토스의 김대엽 선수에게는 네.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이제 최초화면 폭풍 개발까지요. 네. 이게 안 그래도 치명적인데 네. 폭풍에 조금 더 취약해집니다. 아, 눌렀어요. 야 이거 지금
아 소모전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맞죠 이제 아이고. 딱 타이밍을 잡아서 네. 가야 되는데 쌍둥이 타이밍인데 아 뭔가 우와. 이상한 거예요. 예. 대굴대굴이 아니고 뽈뽈뽈이에요. 네. 뽈뽈뽈이요? 네. 이게 어디가 뽈뽈뽈이에요? 아 이게 의성어입니다. 네. 네. 뽈뽈뽈이요? 네. 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원신 고리진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절반 좀 완성됐는데 들어가려는 타이밍에 시동이 안 걸렸어요. 저 이게 네. 시동이 안 걸려서 지금 갈 수도 없어요. 폭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저그가 괭링을 준비했을 때 150대 200 대결 구도를 꼭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소모전을 두 차례 네. 처리하면 저그가 많이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해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저 프로토스 인구수 180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뽈뽈뽈 거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기죠, 저그도. 네. 근데 이게 이제 원신고리가 준비가 된다고 해도 프로토스 인구수가 더 가득 차면 뭐 프로토스가 나와주면요 어찌어찌 또 괜찮긴 하겠지만 저거 이제 억지로 들어가기엔 또 뭔가 좀 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보다 보니까 진짜 뻘뻘뻘뻘 하면서 가는 느낌은 있네요. 근데 저런 게 60기가 되니까 이게 이거는요? 대굴대굴. 대굴대굴. 야, 1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동 걸렸고 원신고리 들어갈 준비. 근데 이게 나와줘야 3방향에서 덮치고 들어가는 구도 폭풍으로 모든 맹독충을 저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정면에 정면에선 저구도 좀 부담스럽죠. 아무리 네. 200이라고 해도 네. 김대엽 선수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상계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네.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근데 고의사 수를 생각해서 폭풍 써야 됩니다. 지금 폭풍함을 준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대엽 선수의 병력도 뭔가 거대한 느낌이 없거든요. 네네네. 고의사 아직까지 맹독충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폭풍함보다 차라리 이럴 때 우주모함이 좀 더 나았을 텐데 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저 이게 저 폭풍함이 우주모함이었다면 충분히 끝날 거라는 확신이 김대엽 선수에게도 있었을 텐데 저 폭풍함으로는 아직까지 화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쌍열 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오. 막 위 폭풍한 절반만 빠졌다 싶으면 일부 병에 돌려서 이병렬 선수 한번 덮쳐볼만 합니다. 네. 폭풍한 시장 뒤로 들어오는 거. 오, 블록 집정만이 지금 몸으로 막아주죠. 네. 와 이건 좀 뚫고 들어가면서 데미지 입혀야 되는데. 폭풍함이 있는데 그냥 무리군주 준비하네요. 이거 사거리 싸움 자신 있다는 거죠 이병렬 선수도. 네. 이게 서로 200 조합이지만 적기가 화력이 조금 더 세고 있는데 폭풍이 너무 잘 들어가요. 이거 열겠나요? 일단 고의사는 여한이 없을 만큼 폭풍을 다 쓰긴 네. 했어요.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맹독충이 집정마 상대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네. 자, 거의 방패가 됐습니다. 이 집정관들이. 그럼 괴멸충으로 집정관을 차근차근 줄여줘야 되는데. 네. 아, 폭풍함의 사거리 때문에 적어도 무리군주, 괴멸충 이 두 유닛이 지금 사거리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 하나 더 지어요. 아, 이건 이제 그거죠. 자신의 출발 빌드를 모르고 네. 버릇상 탈가스 넘어갔으니까 견제가기 네. 위한 암기사다. 네. 그런 기계적인 플레이가 나왔을 때 가끔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조합 자체가 프로토스가 월등히 앞서고 있어서 지금 근데 이거 확실히 예, 지금 저그의 조합이 폭풍함 상대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네네. 진짜! 힘내요! 와 대단한데요? 아니 이거 지표가 프로토스에게 네. 너무 일방적인 대결 구도이다 보니까 아무리 김대엽이라고 해도 오늘 네. 네, 최근 우승을 차지한 이병렬 선수에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전파였던 김대엽 선수가 4파의 힘을 빌려오더니 네.